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네,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KTLA 뉴스로 먼저 온다고 하면은 어제 네, 여기 이 LA 카운티에서 네, 이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30-40분 동안 네,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이 롤렌 하이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롤렌 하이츠에서 네,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저녁쯤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저녁쯤에 신고가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롤렌 하이츠에 있는 어느 이제 아파트멘트 컴플렉스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네, 이 지금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네, 신고 전화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해서 보니까 네, 남성 두 명이 쓰러져 있었다 라고 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 중에 한 명은 총상을 입고 예, 벌써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총상을 입었지만 네, 부상을 당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네, 목숨을 이렇게 또 건졌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네, 자신은 이 아파트에 있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총격 소리가 들렸대요. 네, 총격 소리가 들려가지고 바로 불을 껐다고 합니다. 네, 불을 꺼야지 네, 이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불을 끄고 바로 막 텍스트하고 막 전화하고 신고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아 이거 역시 미국은 이런 네,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진짜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롤렌 하이츠라고 하는 곳은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네, 많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 음식점들이나 뭐 그런 게 또 많은 곳인데 야 이런 데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제발 좀 이런 총격 관련 사건 사고들 빨리 좀 많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온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네, 또 익세시브 히트 네, 그러니까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음 주로 해가지고 네, 또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이 더위 조심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9월인데 이렇게 또 9월이 다가오면서 네, 이렇게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더위를 좀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네, 올해는 네, 좀 이 더위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네, 폭염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은 네, 지금 겨울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평년 기온보다 한 10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42도까지 올라간 네, 그런 때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네, 이 바닷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듯 네,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도 네, 이런 폭염이 네, 더욱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또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조심해 주시고요, 더위.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한 5시쯤에 사우스 LA에서 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이 교통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3명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버 있지 않습니까? 우버가 네, 시빅이라고 합니다. 이 시빅 자동차에 예, 우버 드라이버가 네, 이 4명의 여성을 태우고 있었다고 해요. 네, 뒤에 여자 3명 그리고 네, 조수석에 여자 1명 네, 그리고 이제 우버 드라이버가 이렇게 택시 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 네, 이 벤스라고 합니다. 네, 벤스 C클래스던데 제가 네, 영상을 보니까 벤스 C클래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90마일 정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로컬에서 네, 90마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빨리 달리다가 빨간불에 지나갔대요. 네,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시빅 차량이랑 네,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시빅 차량의 뒷부분 거의 뒷부분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여성이 3명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머지 두 명도 사망을 바로
즉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우버 드라이버랑 그리고 네,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만 살아남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과속을 했었던 예, 이 머세데스 벤츠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운전자는 네,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버 택시 뒤에 앉아 있었던 이 여성 3명만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사고를 낸 예, 이 머세데스 벤츠 이 운전자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네, 이 사람이 어디서 네, 범행을 저질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도망가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 여기 사우스 LA는 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저도 이 사우스 LA에 예, 예전에 제가 자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예, 제 일하던 직원이 이 사우스 LA에 살고 있어가지고 예,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네, 라이드를 줬거든요. 네, 라이드를 줄 때마다 예, 거기 간다고 하면은 운전이 진짜 험악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험악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막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다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사우스 LA는 네, 이런 네, 교통사고나 그리고 네, 총격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네,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사우스 LA 돌아다닐 때는 말이죠.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며칠 전이죠. 네, 며칠 전에 네,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스트 LA, 네, 이 LA 동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이제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네, 여기 나이키 매장에 좀 많이 털렸었었다라고 제가 네,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털었었던 네, 그 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들이 지금 계속 하나둘씩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10명의 네, 이런 네, 범인들이 이렇게 또 잡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네, 계속해가지고 이런 네, 스매시 앤 그랍 같은 이런 플래시몹 형태의 강도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깜빵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네, 이 경범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900 이하로 훔친다고 하면은 네, 깜빵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훔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스매시 앤 그랍 같은 이런 좀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강도 사건들이 네,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일랜드 팍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LA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네, 어느 한 슈스토어라고 합니다. 네, 신발 가게에서 네, 또 네, 스매시 앤 그랍 같은 이 플래시몹 형태의 네, 이런 네, 강도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명을 이렇게 또 네,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붙잡고 보니까 거의 다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네, 10대 아이들도 있었었다고 하고요. 네, 6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무슨 유행같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틱톡에서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나 뭐 계속해가지고 스매시 앤 그랍 네, 그런 이제 영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어?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카피캣 이런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과연 맞아야 하는 거느냐 안 하는 거느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이제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착용이 점점점 네, 더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네, 그리고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마스크 착용하고 네, 다니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어느 정도 약해지기는 약해졌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이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 또 네, 굉장히 또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웬만해서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가장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인종차별 혐오 범죄라고 합니다. 네, 20대 백인이라고 합니다. 20대 백인이 네, 뭐 자신의 집에서 네, 무슨 성명 같은 거를 냈대요. 네, 뭐 흑인 같은 거 뭐 증오하고 뭐 그런 성명을 내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 아빠가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런데 늦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20대 백인 범인은 달러 제네럴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 달러샵 같은 곳이 있거든요. 천원샵 같은 거 이게 있는데 여기 또 흑인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플로리다 뭐 잭슨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흑인들이 많이 가는 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방탄조끼도 있고 총기를 가지고 여기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총기를 난사를 하게 되면서 두 명의 남자 흑인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의 여성, 흑인 여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총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기에 나치 문양도 있고, 네, 그리고 헤이크라임 같은 그런 글귀도 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0대 백인 남성은 거기서 총기 난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도, 네,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미친 또라이 새끼 같습니다. 네, 또라이 새끼 맞고요. 어쨌든 간에 경찰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증오 범죄가 맞다. 네, 이 백인 남성은 네, 나는 흑인이 싫다라는 그런 문구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랬었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네, 또 이게 좀 상징적인 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DC에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수천 명이 모이면서 예, 어제 같은 경우가 또 이 마틴 루터 킹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예, 연설을 했었었던 예, 그 60주년이라고 하네요. 네, 예, I have a dream이라고 하면서 네,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설을 한지 60주년이나 돼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여기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네, 기념을 했었던 그런 네, 날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 날에 네, 플로리다에서는 네, 또 네, 흑인들이 자주 가는 그 상점에서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혐오 범죄를 흑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벌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이런 네, 사건이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혐오 범죄 네, 계속 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종차별은 빨리 좀 없어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하와이에서 네, 산불이 얼마 전에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까지 115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실종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 388명이 이렇게 또 네, 실종이 돼가지고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어제 네, 여기 이 마우이 서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근처에서 또 네, 산불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네, 큰 재앙이 닥쳤는데 또 이런 산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대피령 내리고 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도 네, 이 소방관들이 빨리 네, 이 대처를 하는 바람에 네, 이 산불은 네, 금방 잡혔다고 합니다. 네, 금방 잡혀가지고 네, 그 대피령 내린 거 다시 해지를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예, 여기 이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날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들이 엄청나게 말라있다 보니까 네, 산불이 나기 쉬운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네, 산불이 자주 예, 좀 위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예, 이 산불은 요즘 들어서는 예, 좀 예,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컬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네, 좀 연출된 그런 이제 머그샷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아주에서 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자신이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 링크를 같이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이제 도네이션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네, 또 자신의 이 머그샷 사진이 찍힌 네, 그 티셔츠도 팔거든요. 34달러에 또 팔고 네, 그리고 뭐 컵도 이렇게 또 팔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써 네, 710만 달러나 네, 팔아제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는 장사치입니다. 장사치. 엄청나게 이 머그샷 찍은 걸로도 돈을 아주 그냥 긁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역시 트럼프 이런 걸로 이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코 묻은 이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또 뺏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앵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쪽쪽 빨아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파렴치한 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석금이 20만 달러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억만장자잖아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만 달러를 이렇게 자기 돈으로 이 보석금을 20만 달러에서 한 10%만 내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 2만 달러만 내면 되는데 그 2만 달러도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내지 않고 어느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돈을 대신 내게 해주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거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를 써가지고 보석금을 이렇게 또 냈다고 하네요. 역시 트럼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 뉴스로 본다고 하면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호주에서 미군이랑 그리고 호주 군이랑 뭐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오스프리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랗게 생긴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이 헬기가 두 개 이렇게 또 달려가지고 비행기도 되고 헬기도 되는 그런 오스프리라는 굉장히 커다란 이 US 마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비행차라고 하는데 그 비행차가 정말 안타깝게도 추락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23명이나 거기에 타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군 병사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0여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20여 명 모두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5명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군사 훈련 중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더 안타깝습니다. 상가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어느 이제 중국인 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국 국적의 이 중국인 유학생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아파트에 살았대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윗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윗집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이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또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주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윗집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윗집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막 어질어질 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환풍기가 망가져가지고 그런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풍기 시스템도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베이비가 토를 했다고 합니다. 토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자신의 집 밖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 있었던 그 중국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걸렸다고 합니다. 걸렸는데 이 중국 사람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를 이렇게 병에 꽂더니만 주사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현관문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더래요. 그 뿌리는 그 장면이 모두 다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 이 중국인은 이 화학을 공부를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층간 소음 때문에 독극물이죠. 독극물, 오피오이드 있지 않습니까? 오피오이드를 이렇게 독극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층간 소음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현관 밑에다가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뿌렸다고 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스토킹이랑 그리고 이 엔들리먼트 아닙니까? 위협을 한 거랑 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체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놈들은 빨리 중국으로 추방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로리다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전 트레저리 세큐리티 이 레일 서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연준에서는 11월에 오기 전까지 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올리는 것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월달, 그 다음달 아니면은 11월 전까지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네, 동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계속 튼튼하다라는 게, 네, 지금 지표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인플레이션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예, 네, 이게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아마도 네, 금리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잘 잡혀가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잡힐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 미국의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 올라오는 뉴스도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축축성 네, 뉴스만 올라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예, 일론 머스크가 또 인도랑 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는 인도에다가 예, 이 테슬라 공장을 지금 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만약에 이 인도 내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임포트 그런 관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커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만약에 인도에서 이 기가팩토리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도 내에서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도 내에서는 예, 또 예, 좀 싼 차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예, 이 테슬라 예, 뭐 이 모델 2 가명이죠. 예, 모델 2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싼 예,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만 달러대나 아니면은 2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예,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와 진짜 많은 전기차가 팔릴 것 같습니다. 2만 달러대의 전기차가 나온다?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동네에서는 무조건 전기차만 타고 다니거든요. 네, 멀리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네, 중고차이다 보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멀리 가는 것은 네, 기름차를 타고 다니고 네, 동네에서는 무조건 이 전기차만 타고 다니는데 야, 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데 네,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가 비싸긴 비싸거든요.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아직 쌉니다. 네, 싸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를 이 충전을 한 다음에 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라는 게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주유소 가는 게 귀찮더라고요. 네, 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유소 가는 게 귀찮습니다. 그냥 집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풀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는데 이게 주유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차를 살 때에는 아마도 네, 레인지가 한 15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네,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한 150마일만 넘는다고 하면은 LA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한 레인지가 한 150마일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차는 무조건 레인지가 긴 네, 전기차를 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정부에서 네, 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조사를 했는데 DNA가 일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프리고진이 실제로 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또 타고 있다가 사망한 게 맞다고 합니다. 예, 이 DNA까지 이렇게 또 검사를 해가지고 예, 이 프리고진이 여기 탑승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네, 증명을 했다고 하니까 예, 뭐 네, 음모론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비행기가 두 대가 떴는데 그런데 탑승자 면단에는 네, 첫 번째 비행기 있고 두 번째 비행기에 실제로 이 프리고진이 타고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은 아직도 살아있다 라는 그런 음모론이 막 많이 퍼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네, 지금 네, 러시아 정부에서 DNA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네,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예, 프리고진 네, 정말 예, 푸틴한테 네, 이렇게 사례를 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좀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F-16기 이 전투기를 이제 조만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네,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국가들에서도 F-16기를 이제 조만간 기증을 하게
하겠다라고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조종사들이 계속해가지고 F-16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F-16기 훈련을 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투 조종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투기 조종사 3명인가 사망을 했대요. 이 공중에서 이 훈련기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충돌하게 되면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굉장히 유능한 이 제트 조종사라고 하거든요. 뭐 주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망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컨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야후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마다가스카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느 또 경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경기 뭐 개막식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 개막식을 이렇게 또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몰리는 바람에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1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고 하거든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또 이 압사 사고 때문에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태원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뭐 저기로 다 몰려가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의 힘이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밟혀가지고 그냥 사망을 하는 거죠. 자신이 밟고 싶어서 밟은 게 아니라 뒤에서 다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건데 아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런 압사 사고 같은 것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 Since I'm on